그래서 온라이브는 그거예요. 온라이브는 그 단순히 그 라이프만 그 주먹으로 끌어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마법사도 깨야 돼요. 셋, 둘, 하나. 그래서 마법사도 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마법사를 깨기 위해서 막 팅도 막 모아야 되겠죠. 마법사도 다 깨야 되고, 그래서 루트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캔디샤토에도 라이프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엔딩도 봐야 돼요. 자, 저 위에 마법사가 있지만, 이따가 달리기가 있을 때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마법사는 스킵을 하겠어요. 여기는 일단 스킵하고. 어차피 감옥 때문에 한번더 와야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올 보너스 카테고리가 그거예요. 보너스를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마법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마법사만 다 깨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감옥 다깰 필요 없이 그 크리스탈 팰리스에 있는 마지막 마법사를 깨는 순간이 기록의 그 마침 순간이에요. 그 기록의 마침 순간이 크리스탈 팰리스 끝나는데. 저 위에 있는 것도 이따가 끌어와서 먹을 거예요. 오. 그래서 여기 있는 보너스들도 이따가 다시 올때 먹을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감옥만 깨고 올라갈 거예요. 여기 밑에도 라이프 하나 있죠? 요 밑에 마법사 있고. 사실 요 밑에 마법사도요, 지금 이 파워도 깰 수는 있어요. 깰수 있는데 컨트롤 잘해야 돼요.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튀는 거죠. 아, 맞아요. 그 마법사 스포가 있긴 있어요. 그거 제가 나중에 한번 게임은 못 구하더라도 한번 나중에 좀그 레이맨 캐릭터에 관해서 한번 제가 PPT를 만들어가지고 그 한번 그 스토리텔링을 한번 좀 컨텐츠를 한번 해볼 거예요. 원래 제 컨텐츠의 주특기가 스토리텔링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게임을 좀 하는 이유가 사실 스토리 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스타크래프트는 그 여기서부터 이제 라이프 놓치면 안 되죠. 스타크래프트를 제가 실력은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근데 제가 엔간하면 보통 난이도는 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스타는 보통 난이도는 깨는데 만들어 놓고 깨고. 그래서 제가 스타를 노바 비밀 작전까지를 그풀 패키지를 샀던 이유 중 하나가 그 스토리 보고 싶어서. 아, 물론 스포를 살짝 하자면 노바 비밀 작전의 엔딩이 썩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그 유저들이 생각하는 그런 뭔가 좋은 엔딩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노바 비밀 작전은 물론 그 시점은 공허유산 이후기는 한데 약간 외전이에요.
노바 비밀작전은 외전이고, 하여간 스타크래프트 2에서 엔딩이 그렇게 뭔가 좀 유저들이 원하는 엔딩은 아니었다는 거 정도만 스포를 할게요. 나중에 그 글쎄 그래픽 카드 바꾸고 다시 찍을까? 아까 스테이지에서는 라이프를 다 챙겼죠? 아, 워크래프트는 너무 많아요. 자,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네, 어서 와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엔간하면 지금 먹을 수 있는 라이프는 좀 챙겨갈게요. 사실 어저께 제가 그 뭐냐 이제 다른 그 이제 생방송용 말고 녹화용 화면들 좀 약간 그 소스들 재배치를 하면서 그 유튜브에서 테스트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때 온라이브 하다가 그냥 페이스 말려서 그냥 말았거든요. 여기서 처음에 할 때요? 근데 저는 레이맨 처음 할 때가 저는 처음 접한 게 초등학교 4학년 1997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냐 다른 친구의 그 하는 걸 살짝 보면서 감옥 위치들을 다 꿰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셀프로 엔딩을 봤던 거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제가 드디어 셀프로 엔딩을 봤어요. 혼자서 엔딩 보는데 한 몇 년 걸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길을 거의 다 외웠죠. 자, 여기는 이거 하고 갈게요. 왜냐면 여기는 달리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차피 타이밍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하고 갈게요. 타고 올라가죠? 한 다음에 타고 올라... 아이고 이거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 이거 타이밍 안 맞았다. 다시 아 네 잘 자요. 이거 타이밍 잘 맞춰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마법사가 사실 좀 어렵기는 해요. 아이고 타고 이쪽이 더 쉽죠. 한 타이밍 좀 늦긴 했는데. 어, 더워. 뭐 어쨌든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거니까 그 기록이 나든 안 나든 그냥 한번 쭉 해볼게요.
요 위에 마법사가 있는데 사실 지급 능력치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법사만 깨러 올 때는 그 지금 여기서 미리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첫 스테이지 시작할 때 그 뒤로 가기가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일단은 조회 가게는요, 일단은 조회 가기가 뒤로 가기가 없어요. 오이씨, 쟤 혼자 어디 가고 앉아 있어. 그 조회 가게, 그 조회 가게가 첫 번째 스테이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미스터 스콥스 나오는 스테이지가 플레이스테이션에 한정해서 뒤로 가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캔디샤토 그 엔딩 보는 스테이지 있죠? 거기가 뒤로 가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플레이스테이션은요 무조건 그 스피드런 때도 스콥스를 붙어야 돼요. 뒤로 갈 수가 없어서. PC는 그냥 뒤로 가도 땡이거든. PC는 뒤로 가면 땡인데 플레이스테이션 붙어야 돼. 여기가 마지막에 보너스가 하나가 있죠. 네, PC는 안 붙어도 엔딩을 볼 수 있는데 그 플레이스테이션은요 그 뒤로 가기가 없어요.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은 뒤로 가기가 없어서 그 붙어야지 엔딩을 봐요. 뒤로 갈 수가 없어서. 그리고 미스터 섹스는 원래 감옥만 깨는 거면 뒤로 가도 되는데 그 뭐냐, 이 올 보너스 모드에서는 그 보스전에서 보너스가 하나가 있어서 붙어야 돼요. 이따 보여줄게요, 그거는. 요 밑에 하나 있죠? 왜 떨어져도 여기까지 가서 떨어지니? 이 체이스 스테이지 추격전 가만히 있으면 죽죠. 너무 앞으로 가도 죽는다. 점프 반동 탈 때 가자. 네, 그 플레이스테이션은 여기서는 엄마 버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라이브 하나 있죠. 먹고 와야 돼요?
여기서 이게 살짝 빨라요. 이거 다음 패턴이 살짝 빠르고 자, 이제 여기서 사실 뭐냐 실수를 거의 엄청나게 안 하면 그 이 올 보너스 모드로 하면요 라이프 99로 클리어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여기서 살짝 밀리네. 여기 라이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생겨야 돼요. 생겨야지 저 라이브를 먹을 수 있어요.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감옥 빨리 깨는 스킬 순항하고 있다고요? 다 챙겼죠? 여긴 아이템 라이브 다 먹고 가는 거라서. 참고로 이 모드 기록은 제가 2시간 5분 기록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는요 여기는 일단은 이걸 올라가서 감옥을 깨놓고 여기서 사진을 찍어놓으세요. 사진을 찍어놓고 요 밑에를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 올라오는 시간보다요 차라리 저기서 사진 찍고 죽는 게 더 빨라요. 일부러 죽는 거. 그럼 여기부터 시작이 가능하구나. 하지만 대신에 뭐냐 여기를 이제 빨리 올라가는 스킬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를 쓸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때문인데 흰 주먹으로 6대 아예 이거를 먹고 가야 돼가지고 스킵을 못해요. 에이 그 다음에
여기 끄트머리에서 점프해야지 이렇게 나와요. 사실 헬리콥터가 나오면 안정적인데. 자, 링 10개 이상 모아놔야 돼요. 여기는 요 스테이지에 마법사 있어요. 마법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마법사는 어딨냐면요. 여기서 내려가세요. 이거 해야 돼요. 살짝 방향을 조절해줘야 돼요. 이게 판이 미끄러워가지고. 뻘짓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 타고 저 밑에는 라이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에이씨 하면 라이프 생기죠? 한 다음에 일부러 맞고 뒤로 빠져. 이렇게 뚫어버려. 그 다음에 여기는 하던 대로 하고요. 일단은 그 여기도 라이프가 이 스테이지에 총 4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라이프 4개를 먹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자, 감옥은 6개 다 깼고 이제 라이프 싸움인데 일단은 저기 보이는 3개 저거를 먹으러 갈 건데 여기서 일단 사진 찍어 놓으세요. 여기는 갔다 오면 저 부표가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그 뭐시냐 달리기가 없으면 절로 못 들어가거든요. 자, 사진을 찍어 놨기 때문에 일부러 죽을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려가요. 플레이스테이션은 여기에 감옥이 있어요. 한 다음에 한 이쯤 가서 끌어와주면 되지. 저기까지 갔다 오면 그 망치 쏘는 애가 생겨서 올 때가 힘들어.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나이프 먹고 가야죠. 으잉! 씨. 저거 없어지면 저거 저거 타이밍 못 잡으면 이렇게 먹고 갈게요. 다음에 참고로 여기 있는 팅 하나도 안 빼먹으면 정확히 100개가 나와요. 하지만 몇 개 빼먹었죠. 주먹 이제 돌아온다. 스피드가 없으니까. 아, 스피드가 안 나온 김에 여기 있는 거부터. 뭐 어차피 다시 와도 되니까? 어차피 한번 다시 와야 돼요. 라이프 다 먹으려면 헬리콥터 타고 다시 와야 돼가지고 저기 무리 안 할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갈게요. 이따 저희 다시 올 거니까. 오케이, 저거 먹고. 뭐야? 한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한 번 더 와야 되니까. 한 번 더 와야 되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할 수 있는, 근데, 저 윗길은 나중에 할게요. 여기를 일단 빨리 넘어가자. 한 다음에, 여기는 지금 먹고, 요 속도 안 받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내려가고 마법사 좀 나중에 할게요. 한 번 더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너스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는 이따가 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먹 스피드가 없는데 아이고 불안했는데 맞았네. 한 다음에 이렇게 먹고 근데 이따가 저 보스를 클리어를 하면 이 스테이지가 안 나와요. 이 보스전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보너스가 있죠. 요 밑에 팅세기하고 보너스 한 게 있어요. 한 다음에 나머지 밴드랜드 두 개는 달리기 딴 다음에 가는 게 더 빠르고요. 아, 주먹 스피드 없구나. 이거 먹어야 되겠죠? 한 다음에 아이고 한 다음에 내려가서 저거 끌어와야 돼요. 어쨌든 거의 2시간짜리 레이스라서 이거는 여기에는 별도의 보너스가 하나는 있는데 어차피 그냥 가는 길이 있는 거라서 상관없어요. 빨리 와.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너스를 위해서 여기를 한번 갔다 와야 돼요. 한 이쯤 하면 저기 없고 이렇게 뛰면 저기 하나가 생기죠.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원래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오케이 팅 충분하죠? 여기는 시작할 때 팅 10개가 있어야 돼요. 마법사 올라가야 되거든. 이거 하면 올라가죠? 아이고 위에 막 애들 스폰 안 시키려고 이러는데
자, 15개. 여기서부터는 한 다음에 여기서 저 밑에 감옥이 생겼고요. 플레이스테이션 저 위에가 감옥이 있어요. 에이 진짜. 뭐 어차피 이따가 라이브 또 하나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야지 감옥이 생겨요. 에이, 뭐야? 얘 죽이고 여기 이렇게 해야지 감옥이 생기죠. 에이, 라이프가. 그다음에 여기는 올라가서 저것 하나 먹어야 돼요. 지금 안 가고 일단 사진을 찍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라이프 있죠? 사진 찍어놓고 요 스테이지가 라이프가 되게 많아. 에이? 뭐야?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일부러 죽을게요. 에이, 꼭 저러면 운빨이 없어. 스폰이 안 되면. 한 다음에 여기 밑에를 살짝 가면 그 다음에 다시 일로 가도 돼요. 자,
일단 아까 먹었으니까 그냥 가면 되겠죠? 이 자리에 있으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This super helicopter power is free. 어, 개뻑하네. 올라가서 에이 불안하니까 피를 먹고 갈게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감옥 줄 끊어내고 왜 이리 안 끊어져? 저거 일정 시간 안에 못 끊어내면 이게 빗물이 안 내려가고 저 돌덩이만 내려와서 깔려 죽어요. 올라가고 그리고 이거의 다음 스테이지 초반에 마법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웬만하면 안 죽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 죽으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먹고 가야 돼. 그리고 여기는요 바로 갈게요. 그 다음에 아! 불안한데 여기서 죽냐? 아, 주먹 속도도 없어졌어. 한 다음에 이거 먹어야 되고요. 저 위에도 한 개가 더 있긴 한데 안 먹어도 돼요, 저건.
진짜 요만한 차이 때문에 죽거든요, 이거. 그러면 여기가 아까 그 7개를 먹었잖아요. 스피드 먹고 올게요. 이게 주먹 스피드가 없으면 안다. 한 다음에 올라가서 안돼. 이거 라이프. 그리고 여기 올라와야지 이렇게 감옥이 생기고. 그 다음에요, 여기서 링 10개가 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링 10개를 넘어와야 돼. 끝! 제일 짧게 끝나는데요. 제일 쉬운데. 근데 마법사를 갔다 오면 여기가 눈이 멈춰 있죠. 한 다음에 사진 찍어 놓고 요 밑에 나이프가 하나가 있죠? 플레이스테이션은 저기가 감옥이에요. 여기서 챙길 건 다 챙겼고, 라이프 40. 시작하자마자 한 대를 때리고 시작. 맞아요.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기다려야 돼, 처음에는. 안 그러면 사라져요. 그냥 위에서 깔려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둘, 셋. 아, 여긴 안 되네. 여기선 바로 그냥 때려도 되거든요. 마지막 한 대는 버그나도 상관없어요. 클리어기 때문에. 끝. 아, 맞아요. 그 버그 때문에. 그래서 아까는 한번 그 땅에 착지할 때 보고 때려야 돼요. 땅에 착지하는 거 확인하고. 안 그러면 버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점프해야 돼요.
그래야지 쉬워요. 에이. 왜냐면 여기가 원래 그 원래 이래야지 생기거든.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몇 초 동안은 그걸 이어올 수 있어요. 달리기 상태에서 점프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오케이 한 다음에 오우 위험했어요. 한 다음에 오케이. 사실 이거 달리기 없어도 그냥 기본 능력만으로 깰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할 일은 끝났어요. 한 다음에 한번 그 짓을 해봐야지. 아, 저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어차피 일부러 죽을 필요는 있었어요. 다른 거 다 먹었거든. 아이고. 저거 깨야 되는데? 이거 여긴 아까 마법사 했죠? 마법사는 했는데 나머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감옥하고 라이프가 그 한 개가 더 있어요. 먹었구나 여기는. 여기는 다 먹었으니까. 한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하나, 둘, 셋. 기다리세요. 여기서 이걸 만들어 오고 가야 돼요.
아까 내가 못 깬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그냥 감옥만. 응? 안 생겼네? 이런. 자, 여기는 아까 빨리 간다 안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다음에 얘들 기본적인 건 다 할 수 있죠. 끝! 아, 치트 쓰세요? 한 다음에 자, 요 스테이지에서 먹을 건 다 먹었고요. 그 다음에 오, 이게 되네. 에이. 아, 올 파워? 가자. 사실 여기도 기본 능력만 있어도 와요. 한 이쯤 가서 한 다음에 심심하니까 때려주고 다 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마저 깨야 돼요. 그리고 여기 그 징의 고원에는 그 뭐냐 라이프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달리기 없어도 깰 수는 있어요. 보여줄까요? 오, 주고받는데? 볼까요? 이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달리기 없어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아이고, 타이밍이 안 맞네. 일부러 왼쪽으로 가면 죽죠. 피 자, 그 다음에는요. 오케이, 먹었고. 오, 올라가네. 한 번 올라가죠. 응, 뭐야? 세 개? 4개. 한 다음에 여기도 달리기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 한 다음에 오케이. 여기 라이프 하나, 그리고 이제 감옥. 근데 나 세이브 안 해놨는데 모르겠다. 보통은 여기서 일부러 죽잖아요. 근데 이제 올 보너스는 보스를 붙어야 돼요. 올 보너스는 여기가 여기에 라이프가 있어요.
아이고, 씨, 저거 안 하는 일만 못했다. 패턴이 길어지겠는데 이따가. 여기서 최대한 많이 때려야지 이거 다음 스테이지가 짧아져요. 이제 여기서 잘해야 돼요. 보세요, 저거 주먹으로 끌어서 먹어야 돼요. 저 보너스 때문에 여기 와야 돼. 그리고 여기를 깨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못 터뜨려요. 그냥 보여주려고 한번 맞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일 어려운 타이밍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개씩. 그러면 이제 한쪽 반대쪽에서는요, 이거 폭탄 두 번. 여기서부터는 루틴이 고정이에요. 하면 이렇게 때리면 다시 폭탄 세 개. 그리고 다시 폭탄 두 개. 한 다음에 끝. 라이프 하나 먹으려고 보스던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는 네 번째 스테이지를 안 해도 되죠. 어차피 보너스 때문에 다시 와야 되니까. 아까 위에 갔다 왔죠? 이거 원래 달리기 없어도 올라와요. 다음에 100. 오, 저 반동 탔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감옥을 신경 쓰다 보면 감속이 돼가지고 어차피 다시 가야 돼요. 여기.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그다음에 여길 안 먹었죠, 위에. 오. 저런 반동이 있었구나.
다음에 내려가고 오씨 잠깐만 3, 4, 5, 6 7, 8, 9 내려갔다 와야 되겠네요? 얘 때문에 10개 먹어야 돼요? 아 이거 10개 먹느라 시간 걸렸네. 다행이다. 저기까지 갔다 와야 되는 줄 알았어. 다 먹었죠 이제? 그리고 여기는요 보너스 하나를 먹기 위해서 스테이지가 좀 길어요. 여기서 일부러 죽으면 안 돼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 저기까지 안 죽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실수를 하더라도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여기는. 사진 찍으면 안 되고 갈게요. 이거를 스폰을 해야 돼요. 오 살았다. 이거 타야 되거든. 됐어 드디어 하나 먹었어. 이제 그냥 가면 돼요. 한 다음에 감옥 생겼으니까 먹고 네, 그 하나를 먹기 위해서 중간에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맞나? 한 다음에 여기서 요 이레이저 플레인즈가 하나를 먹기 위해서 되게 긴 여정을 해야 되는 데가 많아요. 오, 이거 한 번에 됐다. 오, 이것도 되네. 여기는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들라야 되죠? 가자. 한 다음에 여기는 엥? 뭐야? 뭐야? 저거 타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요, 여기도 마법사를 갔다 돼가지고 여정이 길어져요. 여기서 한 다음에 기다리세요. 키 큰 상태로 저 밑에 갔다 와야 돼요. 이 팅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한 다음에 올라가야죠. 한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거 만들어 놓고 저거 안 갔다 오면 안 생겨요. 그리고 가서 여기를 키가 크면 통과를 못해. 기다려야 돼요. 오씨, 불안한데? 기다려야 돼. 천천히. 됐어.
하나, 둘, 셋. 여기는 그냥 정석대로. 다음은 하나. 둘, 셋. 원래는 여기서 딱 먹고 딱 깨고 일벌 죽으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에이씨. 헐, 올라가면 되지. 한 다음에 찍어 놓고. 여기를 갔다 와야 돼요. 여기서 키를 키워서 그 다음에는 여기를 갔다가 한 다음에 오. 됐어. 끝.
다음엔 저기에요. 에이. 그 다음에 끝까지 안 가고 이러면 몹이 안 생겨요. 오, 예. 타이밍 좋고. 바로 갈게요. 타이밍 개좋았어.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아이, 너무 높이 떴다. 사진 안 찍어놨는데? 아, 사진 안 찍었는데 일부러 죽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원래 일부러 죽으면 되는데 이런다니까. 너무 낮게 뛰었어. 사진을 찍어놓고 올걸 그랬네. 이럴거면 보험료? 여기서 일해야 되거든. 이게 더 빠른지 한번 해볼게요. 오. 한 다음에 아, 거기서 찍어놓을 걸. 자, 여기는요 HP가 3개면 할 수 있는. HP가 3개면 일부러 죽어도 되는데 HP가 5개라 그건 안되겠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오. 이렇게? 여기가 라이프 다 챙겨 먹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는 찔리면 죽고요. 여기 밑에 안 가도 되고, 혹시 모르니까 찍고. 한 다음에 뭐 맞아도 돼요? 이거 먹고 저기 올라갔다 와야 되거든요. 오케이. 한 다음에 에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는 팅 10개 이상 모아놔야 돼요. 마법사가 있어요. 뛰어넘고 찍어놓고 여기 밑에 일단 먼저 기어가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마법사를 하면 돼요. 아이고
제가 해놓고 올라가서 감옥 만들어 놓고 요 밑에는 없고요. 오씨. 숙이면 일로 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건 어떻게 하냐면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찍어놓고 올라갔다 와야 돼요. 여기 올라가서 목숨 만들어놓고 이쪽으로 38분? 미스탈님이 해놓은 건 못 깨겠네. 에이씨. 잠깐만, 90이야? 98? 일부러 98 정도 만들어 놓고 오케이, 백샷 두 번. 안 되네. 오, 한 대도 안 맞았고요. 원래 난 여기서 좀 몇 대 맞을 거 생각하고 일부러 링팅을 98까지 만들어 온 건데. 쉬는 시간. 하하하하하. 달리고 달리고 아이씨 너 빨리 했다.
아니요, 저는 항상 뭐 마지막 패턴을 맞지는 않아요. 이게 아닌데? 저 긴 거를 쏜 다음에 때려야 돼요? 이렇게. 이씨. 뭐, 어차피 맞아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두 대 때릴 수 있을 것 같다. 하나, 둘. 오케이. 두 대. 어차피 다음 스테이지에서 바로 팅을 먹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으씨, 이게 아닌데. 금색이니까 가만히 있을게요. 이게 뭐야? 아, 이거 아닌데. 여기 크리스탈 팰리스가 마지막 마법사가 있기 때문에 팀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안 되네. 여기서 좀 팀 개수가 불안한데. 아, 괜찮을라나? 괜찮겠다. 먹어. 어차피 이거 만들어 놓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그리고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왜냐면 사진 찍고 나서 마법사까지 팅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중간에 죽으면 네, 팅 10개를 못 모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법사를 노리고 있으면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3개거든요? 여기가 제일 죽기 쉬운 데죠.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이거 하나 때문에.
안 되네. 그리고 이제 마법사를 위해서 이쪽으로 마지막 마법사예요. 근데 좀 어려워. 이제 마법사는 끝났고요. 라이프 91이죠. 뭐 빼먹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빼먹은 건 없는데 중간에 좀 죽은 게 좀 있죠. 기록은 좀 힘들겠다. 잘하면. 여기. 아, 맞아요. 이거 PCI2로 맞추면. 깨트리면 됐어. 여기 있는 보너스 3개 다 먹었어요. 근데 이거 스피드런 그 정식 룰은요, 캠 이렇게 해놓고 해야 돼요. 여기 있죠? 올라가. 이제 마법사는 없기 때문에 링 관리는 안, 아니, 팀 관리는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아 저기 몹 안 생기게 하려고 했는데 에이 뭐 어차피 먹을 건데. 바로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서 위에도 감옥 가다가 보너스가 있어요. 여기서 하면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보너스 다 먹었고 이 스테이지 오케이.
1시간 58분 기록은 못하겠다. 에이, 괜찮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뛰어넘으면 이렇게 보너스가 나와요. 99. 그 다음에 여기도 중간에 이제 보너스를 향해 가는 숨은 길이 있죠. 요 끝에 있으면요, 끝에 있으면 여기 안 맞아요. 한 다음에 한 이쯤에서 숙이면 안 맞죠. 쉬는 시간. 네, 전원 공급하려고 다시 그 장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지가요, 그 아예 처음에 그 조의 가게가 그 불 꺼진 게 나오잖아요.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조의 가게가 불이 꺼져서 그 불 좀 넣어주고 와라 해가지고 아까 그 깊숙한 데까지 가서 그 플러그 이제 주먹으로 전원을 꽂아주고 나서 이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면 이제 여기서 나가죠. 하면 이제 일로 올라가면 조의 가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불이 켜져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를 가면 되는 거예요. 임무 완수했어. 임무 완수하고 가는 길이야 이건. 한 다음에 에이, 하나 둘. 58분은 안 되겠다. 내 기록은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니요. 스쿱스 잡을 필요 없어요. 여기는 잡을 필요 없어. 플레이스테이션은 잡아야 되는데 PC는 안 잡아도 돼요. 한 다음에 안 되네. 아, 불안했다. 그냥 할 걸. 그냥 피할 걸.
여기서 안 돼! 저기 감옥 있는데 여기서 이런다니까. 아이, 씨, 또 이꼴이야. 뭐 아직까진 페이스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말아먹었는데도 지금 기록이에요. 이러고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몇 번을 죽은 거야? 자, 여기도 라이프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없고 여기가 라이프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요, 원래는 빨리 가는 방법이 있는데 라이프를 먹기 위해서 여기를 가야 돼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 저거 만들어 놓고 한참 가야 돼. 에이 다음에 기다렸다가 한 다음에 반동 그냥 그대로 탄 거예요. 오 위험했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라이프. 요 스테이지는 팅은 없어요. 팅은 없는데 다른 아이템들이 있지. 이 밑으로 내려가면 라이프. 오케이, 기록이다. 기록은 경신이다. 그렇게 말아먹었는데도. 2시간 5분 안에 끝낼 수 있어. 자, 이제 1분 안에 끝난다. 이제 1분. 오,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안전하게 갈게요. 에이, 많이 못 줄였다. 근데 기록은 냈는데 많이 못 줄였어. 아이고 힘들어. 네, 뭐 엔딩은 봤고요. 근데 사실 뭐 마음에 드는 기록은 아니긴 한데, 뭐 기록은 단축은 했으니까 아마 올릴 거예요. 기록 단축은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올릴 거 같고. 아, 네, 고마워요. 일단 오랜만에 오늘 이렇게 달려봤는데, 따다단 따다단. 이거 엔딩 끝날 때까지 한번 일단 달려보고. 아, 아, 내가 캠을 일부러 사이즈를 저기 잘라놨구나. 어쩐지 왜 손이 왜 안 나온다 그랬어. 네, 그러면 네, 녹화는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